만드는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개그맨 유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케플러의 데뷔곡이죠. 와다다 와다다. 아주 멋지고 신나는 무대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케플러 분들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단체 인사 부탁드려요. 때문에 자리를 비웠는데요.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케플러 유재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케플러 예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케플러 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케플러 시원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케플러 채연입니다. 없는데요. 유진 씨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우리 리더 네. 아시루 씨 소감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놀이공원에서 무대를 한다니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유진 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마이크 문제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유진 씨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멤버들이 로또월드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제 딱 컴백을 했는데 여기서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저는 이 무대 위에 서보고 싶었어요. 이 무대 위에 무대 위에 서시면 한번 포토타임 왼쪽부터 짧게 한번 가져볼까요? 자, 왼쪽 하나 둘 셋. 오늘 너무 아름다워서 포토타임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자, 하나 둘 셋. 필요한 시점인데요. 바로 어제 케플러의 미니 앨범 5집 컴백 쇼케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매직 아우라는 앨범이 나왔는데요. 우리 케플러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채연 씨가 케플러 데뷔 과정에 대해서 혹시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케플러는 걸스 매직 구구구라는 M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라인을 하고 데뷔한 9인조 걸그룹입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저도 정말 그 프로를 보면서 눈물을 훔칠 정도로 어제 사실 다시 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케플러 멤버들이 다섯 번째 미니앨범 매직 아워로 컴백을 했습니다. 매직 아워는요, 사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마법 같은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예서씨가 매직 아워의 타이틀곡 갈릴레오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갈릴레오는 사랑에 빠진 소녀가 운명처럼 만난 상대방과 그 속에서 사랑을 하는 감정을 관찰하고 정의하는 과정을 그린 곡입니다. 창문을 열고 하트에 하트를 날려보내면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상하는 마음을 귀엽게 표현한 곡입니다. 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갈릴레오 들어봤다 하시는 분? 네. 힐링 파트도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다현 씨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갈릴레오 힐링 파트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사실 힐링 파트를 뽑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 갈릴레오의 힐링 파트를 이제 샤오케 언니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샤오케 씨가 노래 불러볼게요. 지금 너만 나를 봐, 얼마나 더 예쁜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카루 씨부터 한 분씩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쁜가. 하수 씨 한 번 더. 하나, 둘, 셋. 얼마나 더 예쁜가. 자, 채우 씨. 하나, 둘, 셋. 얼마나 더 예쁜가. 자, 유수 씨. 하나, 둘, 셋. 얼마나 더 예쁜가. 손님 바이오 씨. 하나, 둘, 셋. 얼마나 더 예쁜가. 자, 영유 씨. 하나, 둘, 셋. 얼마나 더 예쁜가. 자, 마지막 마시로 씨. 하나, 둘, 셋. 얼마나 더 예쁜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예쁜 캠블러 옆에 또 예쁜 캠블러의 모습들이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킬링 파트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번만 들어도 계속 기억나는 바로 갈릴레오의 후렴 부분입니다. 샤우티 언니 한 번만 더 부탁해요. 네. 있는데요.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갈릴레오 무대를 만나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자, 유진 씨 어떤 마음으로 임해주실 거죠? 타이틀곡?